도깨비는 도깨비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손사래를? 네. 우와. 공유과예요, 공유과. 공유과. 네. 근데 여배우가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복귀 되겠어요? 안 되지. 비서를 채용을 해주겠다. 게다가 그 비서가 한류 여신. 그러니까 제가 왜? 화제성이 이기긴 했지. 관련들이. 도깨비를 같이 해서 알아가는 과정, 그 다음에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, 현장에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미 알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예, 그런 시간을 줄여서 편했고요. 덕분에 호흡도 아주 잘 맞고 편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든 다 받아주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도깨비 때의 그런 케미 모습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고, 꼭 그걸 지우고 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는 예,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레임을 드릴 수 있고. 네. 그때와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예, 새로운 모습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네. 물론입니다. 도깨비 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좀 염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. 좀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. 근데 아마 보시면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실 것 같은 게,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, 또 도깨비 때는 제가 써니로서 저승희를 바라볼 때는 물론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멋있다고 느끼셨겠지만 저는 멋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. 그때는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다, 감싸주고 싶다, 안아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는데, 제가 지금 이 드라마를 찍고 있으면서는 정말 멋있다, 심쿵한다, 뭐 꼼짝도 못하겠다.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우주여신이라는 그 네 글자가 사실 저를 정말 힘들게 해서. 그랬어요? 부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독님 첫 미팅 때 말씀을 드렸어요. 감독님, 제가 일단 감독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너무 크고 이 작품도 너무 끌리고 하고 싶은데, 다만 시청자들도 좀 용납이 되는 캐릭터를 내가 해야만 나도 행복하고 보시는 분들도 행복할 텐데, 대표 미녀 배우분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. 2순위, 3순위도 아니고 어떻게 1순위로 나를 생각을 하신 거냐. 여쭤봤더니 감독님이 있나 너가 가진 어떤 러블리함이나 아주 밝은 모습이,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밝은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10분 활용하고 싶다. 그렇게 하면 나는 그 내가 생각하는 순수한 진심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. 발연기가 어렵더라고요. 왜냐하면 발연기는 사실 바로 즉흥적으로 해도 쉽게 할 수 있는데, 그 발연기가 조금 웃기거나 호감으로 보이기는 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씬들보다도 이 발연기 씬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. 저건 너무 진짜 발연기다 하는 것도 좀 재미없고. 뭐 어떻게든 해봐야죠. 전작을 끝내고 제가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, 그러니까 그게 작품의 뭐 성패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조금 느끼는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시기였는데, 감독님께서 그때 진심이 닿다라는 밝고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드라마를 하면서 너의 마음도 힐링이 되길 바란다 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아서 예, 하게 됐고요. 또 전작이 조금 무거운 주제였으니까 이번엔 좀 가볍고 신나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 하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고요. 박서준 씨 캐릭터와 제 캐릭터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, 감독님이 그렇게 비슷해지게 안 놔두시겠죠. 네. 도깨비가 20%가 넘는 신드롬을 일으켰었지만 저는 그중에 한 1-2% 정도 담당했다고 생각하고요. 도깨비는 도깨비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손사래를? 네. 우와. 공유과예요, 공유과. 공유과. 네,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. 네. 하지만 아주
설레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청률이 잘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. 감독님께서 전작보다는 무조건 계속해서 더 잘 나오는 드라마를 하고 싶다 앞으로라고 하셨으니까 오. 전작보다 조금 잘 나오는 정도? 네.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렇죠. 예,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. 꼬박꼴 수 있잖아요. 예. 그렇죠. 아, 그럼요. 네. 뛰어. 바램입니다. 바램. 너무 큰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만약에 10%가 넘는다면 네. 커피를 몇 잔을 드릴까요? 200잔?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? 300잔? 네, 어쨌든 그것도 괜찮네요. 부족하지 않게 많이. 네. 한 바가지씩. 네. 예. 한 바가지요? 잠 못 자요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드시는 건...